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곧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시작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갈 때 그녀의 마음들은 슬픔과 상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여인들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눈에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갈릴리로 가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은 정말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믿으면서 그녀들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영광을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려주려는데 마치 그럴 새도 없이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서 그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잔! 그러셨겠지요. 이렇게 어린아이다운 답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한 말이 그리 틀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인사말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캄캄한 그러한 어둠이었는데 그 모든 어둠이 걷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여 주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그 형제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지요. 그들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그들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사실 정도를 알렸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때라도 알아보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게 급급했고 경비병들은 그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존 오트부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요일에 등장한 것은 그 부활의 날에 등장한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라 하는 것은 삶이 잘 풀리리라 하는 그런 희망이나 내세가 있다 이런 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부르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심과 죄와 두려움과 탐욕에 대해서 죽으라 하는 부름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부르는 희망이라는 말이 맞지요. 이 희망이 많은 변화를 몰고 왔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일찍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삶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데 삶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삶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허락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길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새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환난도 견디어냈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살자 이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것은 정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감사와 또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 짓는 일밖에 없고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 힘으로 그렇게 막 힘써 노력한다 해도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안에는 1%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죄인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고백이 제 안에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복음에서 이것이 죽음에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죽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도 나는 죽고의 그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에만 머물러서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또 예수동행의 길을 쓰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변화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계속 실수만 반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비유하자면 이제 계속 성장해가면서 뛰어다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이 형제를 잠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제가 그 채널의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박이 형제라는 분은 낙상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이 형제는 죄 아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죄 아래 힘썼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대부분의 일들을 다 스스로 하면서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 형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있고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살아볼 그런 용기를 주고 그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 이 형제의 모습처럼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우리가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척, 또 사랑하는 척, 죽은 척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새 생명으로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이다 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결국에는 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고 또 날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나 오래됐는데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또 절망에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이고 그 삶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오늘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열한 제자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며 그들을 다시 그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또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 차례나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에는 한편에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 기쁨을 우리도 실제 이제 우리도 부활의 그때에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십니다. 대위임 명령이라 불리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큰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면서 또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함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 가운데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행일기 책자를 저희가 2019년 여름 캠프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이제 배부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일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변화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기대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들, 그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또 이번 겨울 캠프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어린이 예수 동행 운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그 기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 명령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이사 아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기니비사우라는 아프리카 채빈국에서 1956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4년간을 선교사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그 한 나라에서 54년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놀랍게 생각이 되죠. 선교사님은 간호사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과 나병 환자들을 위한 간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가장 빈곤한 나라 기니비사우라는 그 나라의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님이 그 선교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선교사님은 성탄절 카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탄절 카드 때문입니다. 해마다 저를 파송한 교회의 아이들이 제게 힘을 주는 카드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이사 아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는 54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 그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그 선교 후원을 중단하지 않았던 교회가 보낸 그 마지막 선교비는 선교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늘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 같고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하나님 더 굳게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절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셔서 마지막 약속으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제자 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주님 이 마지막 명령 주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제자로 살며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의 교회가 또 선한목자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